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찬원님, 김호중님, 그리고 영탁님 소개하기에 앞서서 최근 한 얼마 동안 좀 건조하면 두피가 너무 가렵고 좀 만져보면 막 뭐가 우두투두 났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피부암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동네 그 문상흥 피부과라고 굉장히 유명한 데 갔는데 다행히 피부암은 아니고 그 지루성 건조염에서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일종의 검버섯 일종이라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레이저 치료로 빼면 된다고 해서, 또 레이저 치료하면 또 저희 큰형 성형외과 전문의 권영대 원장한테 가면은 또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몇 개 있어서 이거 다 빼면 몇십만 원 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좀 해달라고 해야죠. 자, 지금 우리 이찬원님 오늘 코카뮤직에서 리오론도 K XR이라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화면 있잖아요. 뭐 최근에 아바타2도 주목을 받았지만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그러한 영상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보다 나왔는데 아까 9,300명까지 제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부류의 명곡 잠시 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호중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공연 소식, 뭐 다른 유튜버가 하면 안 했는데 안짜매 TV님은 저처럼 성우 생활도 오래 하셨고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4월 4일 한번 미국 뉴욕과 LA에서 꼭 콘서트를 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날 안 싸우면 다행이야 MBC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그리고 KBS ETV 부류의 명곡 모카가 있죠. 이찬원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탁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드라마로 많이 바쁘다 보니까 네, 우리 불쑥TV 쇼츠 영상이랑 다양한 영상을 올려서 우리 네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도 기사로 올려드리려고 지금 기사를 쓰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이 해가 떨어지면 또 네, 영상이 새카맣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게 12번째인가 13번째인가요? 자, 운동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 가수들 건강하게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김호중님, 영탁님, 영탁님, 김호중님, 이찬원님. 자, 와, 이제 벌써 멋있게 보이려면 정말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도 지키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이찬원님, 김호중님, 영탁님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만세, 김호중 만세, 영탁 만세. 그리고 저 피부암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